강씨가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중국어. 말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된 거 문제가 뭐였어요?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어 장수환인데 그거 못 맞춘 거야. 나는 처음에 세종대왕. 아 세종대왕? 그리고 세종대왕. 네, 김두람. 진시황. 진시황. 괜찮아. 진시황의 손 위에서 돌아왔다니 양귀리는 실존 인물이게 아니냐? 아니죠. 때려 맞췄지. 아유 그건 상식이죠. 양귀비가 실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꽃의 이름이잖아. 중국의 사대미이잖아. 양귀비가 국미 아니야? 국미 장투. 진행. 다시 주무실 수 있는데 그 여섯 문장 맞춰보실래요? 아, 울면서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의 마라토에서 밀티아데스의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의 대군을 크게 물리친 전투는 무엇일까요? 정답! 스파르타! 아닙니다. 정답! 네. 5, 4, 3. 야, 트로이는 아니잖아, 진짜. 아,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자, 땡! 자, 아닙니다. 어? 아니, 트로이 아니에요? 네, 트로이 아닙니다. 아.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페르시아 전쟁. 아닙니다. 마라톤 전쟁? 마라톤 전쟁? 그리스 전쟁! 아테나 전쟁! 야, 말해줘! 마라톤 전쟁 정답입니다. 여기가 맞췄는데 뭘 띄까? 여기가 마라톤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마라톤 전투예요, 마라톤 전투. 너무 어렵네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옛 로마 제국의 수도로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한 나라. 아, 참 이거는 정답. 예, 롬. 롬? 아닙니다. 이거 얘 맞춰야 돼요, 이것도. 네. 어디예요? 오, 지금도 있잖아요. 어디예요? 오, 부서진 성. 어디예요? 부서진 성 어디예요? 그래요. 어디요? 목사님 사시는데. 목사님 사시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아, 나 참 나. 바티칸. 바티칸. 아. 교황이 사신다. 정답은 맞췄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로마의 수도가? 빈. 빈 독일 아니야? 오스트리아고. 아이, 나 잡고 다는 중이야. 웃겨. 무슨 잘난 척해. 정답 다 있는 거 갖고 있으면 누가 잘난 척 못해. 로마의 수도가 뭔데요? 로마. 그래, 로마. 아까 맞췄네. 이거 룸이라고 했네. 이 사람 정말. 사람 육자부심 만드네 정말.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말아요 진짜. 야, 이거 컬업 뿌려 뜰 수 있냐? 너 코 크니까 들어갈 걸로 하네요. 이거 진짜 어려울 거 아니야. 어, 안 된다. 어, 안 된다. 어, 내가 잘못 들었네. 진짜 엄청 힘든데. 여기 있으니까 너 그러면 여기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곳은 어딜까요? 정답! 정답! 네팔! 아닙니다. 도시예요, 도시. 아, 도시? 네. 어, 나 도시예요? 네. 정답! 정답! 아테나. 아테나. 아테나는 전쟁이었지. 자, 아닙니다. 정답. 정답. 바티칸. 바티칸? 아닙니다. 힌트 주세요. 동유럽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그 정도는 안 해야지. 유네스코가 지정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유네스코 문제를 내주지 차라리. 유럽이에요, 유럽. 정답. 정답. 윈. 윈? 예. 정답. 정답.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닙니다. 정답. 바르셀로나. 아니. 밀란. 바르샤. 야, 그거 진짜 아니다. 슈투르트카르트. 정답. 룩셈부르크. 아닙니다. 2006년 되게 무리가. 형, 응? 광개토 대왕을 이은 왕, 진시황. 상속을 받게 되면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 둘 중에 누가 더 무식한 것 같아요? 봐, 똑같다 그랬잖아. 진시황이 더 무식하지, 진시황. 똑같은데, 근데 한 명이 2년 더 산 거야, 이거. 그 차이야. 그치지. 아, 2년 더 산 놈이 더 무식한 거지.
자, 힌트 드릴게요. 이태리에 있어요. 정답! 정답! 정답. 오. 세비야. 세비야 아닙니다. 오. 이태리? 예. 정답! 라치오! 라치오 아닙니다. 오, 이태리인데, 이태리! 자, 아, 여러분, 진짜... 힌트 더 드릴게요. 예, 저기 조금 좀, 저기, 예. 책 제목도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정답. 피오렌티나? 응. 아닙니다. 세자예요, 세자. 이거 결정적인 힌트예요. 뭐뭐뭐의 상인. 정답! 아, 베, 정답! 베니스! 정답! 네. 베니스! 아. 정답! 유네스코가 지정한 도시 베니스입니다, 베니스. 야, 베니스가 이태리야? 스페인 아니었어? 조심하라. 진짜 쳤어. 왜? 누워 있는데? 이것만 들리잖아. 아, 베니스가 이태리였어. 나 이거 종교했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문제. 기시가 정답 맞추셨습니다. 여기요. 아이고. 저기 아저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야, 아저씨, 아, 이제 막 잠드신 것 같은데. 문제가 뭐였어요? 야, 뭐냐, 뭐냐 또. 베니스는 아, 좀 어려웠어요. 뭔데?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은 어디일까요? 바티칸 시티? 아니요. 로마? 아니요. 그리스 저기 어디야? 아니요. 모래 도시. 아틀란티스. 아, 아틀란티스구나. 아, 베니스? 베니스. 베니스. 아틀란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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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우린 잘 끄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남자기 아시죠? 얘네 셋이 뭐 했어요? 입에다가 성냥기도 켜갖고 코를 넣어서 불어타기. 미친 거는 왜 못해? 사람 알려줄게요. 영어 자신 있다고 그랬죠? 아, 그럼요. 제가 영어 하나 드릴게요. 자신 있다는 게 아니라요. 네.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영어가요? 아니, 저는 영어를요. 예. 94년도 겨울에 끊었어요. 힙합을 하면서. 예. 그때까지 영어를 잘 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 이제 가사를 쓰다 버릇하니까 영어를 끊었죠. 아, 94년 이후에? 아,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이뻐요. 아, 이쁘죠. 예. 굳이 영어를 쓸 이유가 그래요, 없어요. 그래요. 저는요, 당당하게 외국 나가서도 영어로 얘기합니다. 아니, 많이 피곤하네. 저는요, 외국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요즘 흔히 사용하는 이메일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편지보다도 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메일에서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정답! 정답! 아, 이거는 진짜... 5 야, 이게... 4 맞죠. 3 2 엔터테이너. 이거 진짜 모르겠다. 정답! 정답! 이지. 아니 왜! 이지, 쉬운 편지. 자, 아닙니다. 아니, 뜻은 진짜 통하네요. 아니잖아요. 아, 뜻은 통해. 아, 그럼 쉬운 아니, 뜻은 통해. 뜻은 통해. 이메일? 아, 설마 이거야? 어, 나 이거야? 아! 어, 나 이거야? 아니! 아닙니다. 땡. 이건 아닌데. 이거 뭔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일렉트로예요? 일렉트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자편지? 일렉트로 아니에요. 일 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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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닭살 돋네. 네. 아, 나 이건가? 에너지. 아, 나 이건가? 에너지. 너 스티븐 잡스가 이 방송 맞추잖아. 스티븐 잡스. 하지마. 말하지마. 이 답을 내가 줬다. 하지마. 형이랑 살아야지. 아, 피곤해. 자, 스티븐 잡스. 자자. 뭐예요, 문제? 이메일에서 이메 무엇의 약자일까요? 하가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 아, 잠깼어. 아, 잠깼어. 이거 뭐냐, 진짜? 일렉트로닉이야? 아니야. 이지냐? 전자메일이니까.
정답 뭐냐? 가까이 간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가까이 갔어요. 정답 일렉트로닉. 정답 일렉트로닉. 스펠링은요? 정답! 정답! 정답? 일렉트로닉이에요? 갈게요. 이 하나씩 가시면 자 일단 길씨에게 기회가 있어요. 이 이 L L 이 이 T R O T E L E C T R O N I C 자 그러나 일렉트로닉 아 그럼 무슨 거 해줘요 뭐예요 다른 문제 내줘요 정답은 우리 길 씨가 일렉트로닉 그 스펠링을 제가 맞췄잖아요 아 그럼 무슨 거 하고 한 판 더요 한 판 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쿨하네 우리 좀 가서 줘요 정말 이거 길 씨 원하지 않아 일렉트로닉 맞췄는데 나 스펠링은 그냥 이런 거 못해 나 이런 거 싫어요 스펠링은 이 문제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분 너무나 두 분의 이 어떤 열정 열정에 이 저 감동을 해서 제가 좀 쉬운 문제 드릴게요 소가 트림을 하면서 내뿜는 이 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강한 온실 효과를 내는 이 가스는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뭐 나 해놓고도 너무 이 여파가 너무... 얘기해요. 괜찮아요. 얘기해요. 편안해. 아 이거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솔직히 나 정답 보고 알지? 뭐예요? 니코틴. 아, 나 너무 재미나. 질소. 왜요? 길 씨, 이거 맞는데 확실히 맞거든요. 얘기하세요. 메탄? 메탄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발음 틀렸나? 뭐예요? 메탄? 뭔데요? 아, 길 씨 메탄 가스. 정답! 야, 이 대단하네요, 길 씨. 난 진짜 몰랐어. 네 번째 문제 결과. 결과. 길이 맞췄습니다. 나 진짜 모르는데 인터넷 이거 뭐야? 이? 지금 다 모르지. 아, 졸려. 인터넷이야? 일렉트로닉이야? 인터넷은 아이잖아. 제1회 무한 퀴즈 서바이버 우리 김성준 씨와 하동훈 씨의 퀴즈 대결은요 자 3-1 압승입니다 길 씨 승리! 자 잘하네 길 씨 예 우리 팀원들에게 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 저는 뭐 이렇게 하동훈 씨를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네 솔직히 약간 비교한다는 자체가 약간 기분은 상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하하 씨 아 많이 놀았네요 그리고 머리가 머리가 많이 정말 텔레비전 마무리 봤잖아요 바보 상자라고 그러는데 멈춘 거 같아요 저기 본인 지금 TV 나옵니다 제가 바보 상자에 바보가 나오는 거예요 수험생들 TV 꺼라 진짜 아 재밌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